And next, we will have the opening remarks by Yoo Dong-bok, the mayo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who serves as the chairman of this forum. So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him with a big round of applause.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I'm Yoo Dong-bok, mayor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I'd like to warmly welcome you all to Incheon City. 특별히 오늘 이 대회를 저와 함께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애써오신 유홍림 서울대 총장님,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님, 서승환 연세대학교 총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님, 또 GCF의 홍추이 패터슨 CFO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홍윤철 집행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포럼을 준비하시라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인류의 지속 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메가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위험의 세계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한낮 기온이 36도를 넘나들고 남미 브라질의 7월에 폭설이 내리는 시대,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에 닥칠 위기가 아니라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기후재앙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채 사망자만 7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전쟁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류가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다중복합 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대규모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등 메가 리스크들이 동시에 중첩되어 발생하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이상기후는 별개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오염과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며 전 인류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기상을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도 복합적이어야 합니다. 위험이 세계화하고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을 모색하고 글로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월드 시티 포럼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인천시는 전 세계 20여 개국의 보건 분야, 의학 임상 분야, 지속 가능성 및 도시 분야 전문가, 중앙과 지방정부 리더들, 그리고 관련 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나누고 토론하며 솔루션을 모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월드헬스 시티 포럼을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은 인천이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로서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바이오 제약 산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생명과 건강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와 정부, 도시 리더들이 모여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를 논하는 것은 향후 인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월드헬스 시티 포럼은 의료와 기후위기, 도시를 주제로 매년 개최할 예정입니다. 포럼의 주제와 목표가 인천의 정체성과 비전에 맞닿아 있고 앞으로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류는 성장과 발전, 장기 평화의 세계화 시대를 지나서 바이러스와 기후위기 등 위험의 세계화 시대로 이미 들어섰습니다. 저는 우리 인류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삶의 터전과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희망과 연대의 세계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곳 인천 송도에 모인 여러분이 희망이며 제1회 월드헬스 시티 포럼이 곧 연대의 시작입니다.
이제 위험의 세계화 시대, 세계를 어떻게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글로벌 대토론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첫 걸음이 더 큰 연대와 협력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제1회 월드 헬스티 포럼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ose meaningful words to Mayor Yu. Let's give another big round of applause. And also thank you very much for underlining the global risks we're facing, but also giving us a lot of hope.